이렇게 보리가 노랗게 익어가고 있는 요즘 같은 철에는요, 단단하고 육질이 아주 고소한 맛을 자랑하는 숭어가 바로 제철이지요. 보리가 노랗게 익어가기 시작하면 일명 보리숭어라 불리는 가숭어의 계절이 돌아옵니다. 특히나 물살이 빠르기로 유명한 울돌목에선 숭어를 뜰 채로 잡는 진풍경이 펼쳐지는데요. 여기야, 여기도 들어가봐. 여기 숭어. 잡았다. 저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숭어 보이세요? 뜰채 숭어잡이가 한창인 울돌목에 나와 있는데요. 최근에 맛은 물려주고 가격까지 저렴해서 더 좋은 숭어가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봄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국민 대표 생선 숭어. 전국 곳곳에선 지금 어른 팔뚝만한 크기의 숭어가 한창입니다. 이거 봐, 앞에 것만 차진 육질을 자랑하는 최고의 별미. 봄철 서민들의 소박한 보양식으로 사랑받고 있는 숭어를 찾아 떠납니다. 전남 해남군 이마도. 울돌목의 거센 물살 덕에 깨끗한 자연을 간직하고 있는 이마도 바다는 그야말로 물반 고기 반의 황금어장입니다. 수심이 얕은 곳에 그물을 설치해놓고 밀물과 함께 들어오는 생선을 잡는 정치망. 이마도에선 정치망을 이용해 숭어를 잡는데요. 봄이 되면 이곳은 싱싱한 봄의 맛을 자랑하는 숭어로 가득해집니다. 예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숭어. 자산 오버에도 몸이 검고 둥글며 눈은 노란 빛을 띈다라며 숭어의 생김새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 바다에선 숭어가 한창입니다. 도달이 도움과 함께 봄을 알리는 생선이 숭어인 셈이죠. 네, 눈을 보면 압니다. 눈을 보면 지금 현재 이것은 개숭어고요. 눈이, 눈을 잘 보십시오. 눈을. 네, 이게 탐숭어는 눈이 노랗습니다. 눈이 지금 이제 완전히 보일러가 모습입니다. 카메라로 아주 눈이 적게 따져갖고 있고요. 네. 저 이 똑같은 개숭어도 이것은 저 눈이 더 많이 따져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 참숭어는 겨울부터 지금 현재 봄가장이 최고 맛있을 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리숭어가 보리 널널 할 때 해가지고 이게 보리숭어 지금이 아주 제철입니다. 해남 이마도는 지금 숭어 천국입니다. 전남 신안군 앞에도 이곳에서 숭어잡이의 달인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수십 년 동안 이곳에서 숭어를 잡아온 김현배 씨. 고기를 보고 쫓아가서 그물을 한 5분 안에 때려야 돼요. 그래야지 고기가 먼저 저 배를 밟았다면 벌써 도망을 가버리기 때문에 빠른 동작으로 취해서 빨리. 물이 들어오는 길목을 따라 이동하는 숭어. 숭어떼를 눈으로 확인하면 먼저 일자 형태의 그물을 치는데요. 그런 다음 그물을 쳐놓은 곳으로 배를 몰아 숭어떼를 유인합니다. 운이 좋은 날이면 이 방법으로 수백 마리의 숭어를 건지는 경우도 있다네요. 숭어는 워낙에 의심이 많고 민첩해 웬만한 기술자가 아니면 잡기 힘든데요. 하지만 그만큼 맛이 좋고 깊어서 예부터 가장 맛있는 생선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숭어가 앉은 자리는 뻘만 먹어도 달다는 속담이 전해질 정도로 그 맛을 인정받고 있는 숭어. 맛은 물론이고 가격도 저렴해 봄철 잃어버린 원기를 재충전하기엔 가장 제격인 생선이죠. 봄철 서민들에겐 숭어만한 음식도 없습니다. 부산 가덕도 대학마을.
이곳에선 200년째 대대로 내려오는 조금은 특별한 방법으로 숭어를 잡습니다. 동력선 한 대와 여섯 척의 목선이 그물을 넓게 펴고 숭어를 잡는 가덕도 숭어들이. 배를 지휘하는 어로장은 산 위 망루에 올라서 숭어떼의 움직임을 육안으로 확인합니다. 바다 물은 안 쉬어 풀었나요? 보모. 근데 고기 때문에 색깔이 좀 붉게 나. 잠시 숭어떼를 기다리나 싶었더니 갑자기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로장의 지시에 따라 한 몸짓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벌어져 있던 배들이 하나로 모여들고 숭어와의 한판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숭어의 이동 방향을 정확히 판단한 다음 힘차게 그물을 끌어올리는데요. 그물 안엔 힘 좋은 숭어가 가득합니다. 전국에선 유일하게 전승되고 있는 재래식 어로법인 가덕도 숭어들이. 그물질 한 번에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 마리까지도 잡을 수 있는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있는 어로법입니다. 오늘 잡은 숭어를 세어보는데요. 숭어 10마리에 구슬 하나씩. 오늘 잡은 양만 해도 엄청납니다. 이렇게 잡은 숭어는 경남 진해의 안골로 옮겨져 전국의 소비자와 만나게 된다네요. 힘이 세고 영리한 숭어를 잡기 위한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가덕도 숭어들이. 그곳엔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와 삶이 담겨 있습니다. 쫄깃한 육질과 고소한 맛을 자랑하는 숭어는 회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데요. 전남 해남군 이마도에선 선상에서 즐기는 특별한 회를 맛볼 수 있습니다. 청정 해역에서 건져 올린 싱싱한 숭어를 봄볕 따스하게 내리쬐는 뱃머리에 앉아 맛보는 기분이란 도저히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데요. 입과 눈, 귀까지 오감을 만족시키는 아주 특별한 맛입니다. 숭어의 또 다른 맛이 있네요. 저 숭어를 그렇게 익숙하게 접해보지는 않았는데요. 맛이 좋네요. 아주. 쫄깃쫄깃하면서도 아주 육질도 좋고 맛있어요. 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숭어를 배전에서 썰어 먹으며 푸르른 바다 내음도 느끼고 덤으로 뱃사람들의 푸근한 인심도 얻어갈 수 있는 해남 이마도. 이곳에선 싱싱한 숭어회와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입맛도 되찾고 회 한 점에 따뜻한 봄 기운도 느낄 수 있는 숭어. 국민 보양식이 따로 없겠죠?